aside from my soul. Why 아, 네네. 우선 말도 안 되는 만큼 너무 감사하고 피곤함 싹 가실 정도로 사랑스러운 무대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을 루미큐브 최강자라고 말하셨는데 막판에 지셨더라고요. 와, 대박. 일단은 네 판을 했죠, 저희가. 4전 2승 1패. 근데 마지막에 그 1패가 너무 참담했어요. 제가 엄청난 내기를 들었거든요. 모함이었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없어. 다음번에는 더 큰 걸 걸고 기필코 이길 때 여기 도박신고 멀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꽤 먼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네?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안 괜찮아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정말 초집중해서 정말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데이비야!
소희씨? 네? 오늘 엄청난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 엄청난? 어제는 시간이 촉박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 비매용 앨범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번에 어쿠스틱 카페랑 같이 냈던 앨범이 음원으로는 풀렸는데 음반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았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두 개를 더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 일어나지는 마세요. 일어나시면 반칙인 것 같아요. 일어나지는 마시고 제가 너무 다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다섯 장밖에 준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오셔왔어요. 근데 어제 공연을 했잖아요. 제가 오빠를 딱 소개하니까 그냥 깜짝 게스트라서 모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질러주신 거예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옆에서 좀 따뜻했거든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뭔가 듣는데 막 듣는데 뭐 이렇게 들어도 되나? 공연이 곧 시작이라 저는 이제 조금 집중을 하다가 나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미국 공연 화이팅! 네. 말씀드렸잖아요. 4부 마지막 곡이라고요. 근데 이대로 끝내긴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너무 불쌍하게 얘기했나요? 집착한 것 같아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랬어요. 그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무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어제보다 반응이 좋을지 몰랐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신 관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최고죠. 빠른 시일 내에 자주 뵙고 싶네요. 진짜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늘 이제 또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팬분들께서 미국까지 저를 보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한국에서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